네, 안녕하세요. 래플캄 TV입니다. 드디어 데프니 베이비가 도착했습니다. 데프니 베이비가 도착했고, 지금 제가 갑자기 말문이 막힌 거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신발에 지금 양쪽에 고무의 색깔이 달랐어요. 여기 들어간 아이는 리뷰를 하려고 지금 신발을 이렇게 보다가 이 양쪽 색깔이 달라가지고 조금 당황했고요. 네. 여기도 지금 이 아티피셜 그라스로 적혀 있는 여기도 지금 음각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도 지금 양쪽이 좀 달라가지고 짝짝이 신발을 보내줬나?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예, 여기 들은 색깔이 지금 두 개 들어가는데 양쪽에 색깔이 달라요. 고무 색깔이. 여긴 조금 밝고 이게 좀 더 진하게 되어 있고, 리스폰스 MS의 그 로고 음각도 이쪽이 좀 희미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불량 아닌가? 도착하자마자 신발을 신어봤습니다. 신발은 신어봤고요. 우선 박스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데프니브 BSAG라고 되어 있어요. BSAG. BS인데, 부산, BS가 늘 궁금하긴 한데, 부산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보고. 카본 폐박스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 아마 이 부분이 카본이거나, 그렇지 않을까.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카본 하면 왜 카본 특유의 그 무늬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무늬들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까맣게만 보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종류의 카본이다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가격은 169,000원이고, 신었을 때 데프니브 제품은 뭐 TF든 이 제품이든 기본적으로 어퍼라스트가 편해요. 예, 그거는 뭐 한국 사람들이 웬만한 발볼은 다 수용할 가능할 정도로 되게 편해요. 예, 다만 여기가 지금 인조 가죽인 거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불만이에요. 이 인조 가죽인 거는 불만이고, 추후에 아마 캥거루 나오겠죠. 캥거루 가죽이 나올 것 같고.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받고 나서 좀 당황했던 거는, 이 인조 가죽이 지금 이 어퍼가 그 가죽의 홀드성이 너무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데 너무 이게 인조 가죽이 천연 가죽 같은 느낌이 좀 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데, 이게 뭐 무슨 스킨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랩 스킨인가 뭐 하고 부르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 좀 너무 그 말랑말랑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인데, 이거를 조금 신으면 그냥 앞쪽이 퍼져버리지 않을까. 홀드감이 떨어지게. 약간 이제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캥거루 가죽으로 데프니 만든 BS1이었나? 제가 리뷰를 했던 제품에 비하면 요게 천연 가죽이기 때문에, 천연 가죽이 아니기 때문에 느끼는 그런 느낌이 좀 있고. 그러면 뭐 여기는 그렇다고 치고, 사이드나 이런 쪽에 홀드성이 좀 좋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느낌 기대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여기 사이드에 그 홀드성도 크게 쏙 좋지는 않아요. 쏙 좋지는 않고, 조금 더 놀란 거는 이 뒷부분이 시접이 너무 힘이 없어서, 이 축 부분이. 그러니까 어떤 뭐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렇게 누르면, 이거 물론 아식스도 이렇게는 안 돼요. 저기 프로 제품이. 여기가 너무 힘이 없어서 조금 이제 이게 당황스럽다. 제가 보기에는 좀 이게 조금만 신으면 홀드성이 급격하게 저하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거 말고 이제 디자인, 뭐 디자인은 데프니브 디자인은 나쁘다고 생각은 들진 않아요. 굉장히 디자인 좋다. 그건 뭐 데프니브 원 때도 제품 자체가 굉장히 예쁘다 하는 느낌은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에이지 스터드인데, 스터드의 높이를 제가 지금 재보진 않았는데요. 여기 앞쪽은 뭐 한 8mm 될 것 같고, 이쪽의 사이드 쪽은 지금 10mm 정도 되는 높이를 갖고 있는 것 같고, 뒤쪽에 보면 이렇게 조금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역시 제가 아식스 DS 라이트 에이지 프로 이 제품을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걸 구입하셨죠. 가격도 이게 한 16만원, 17만원 정도면 구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제품의 중간에 이 제품이 지금 인조잔디를 천연잔디처럼 만들어둔 요소가 여기에 있는 이 에바 부분이죠. 이 에바가 쭉 들어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데프니브가 거기를 넣었어요. 아식스를 따라 한 거냐? 출시 시점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 시점에 사실 제품이 나왔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과연 어느 부분에서 이제 그 따라 했냐 안 했냐 이런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리스폰스 MS 지금 이게 들어가 있는 이거를 아식스 제품을 어쨌든 간에 어딘가로부터, 이건 제 추측입니다, 어딘가로부터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소스를 받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은 해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 데프니브가 이 저 똑같은 에바를 쓰면서도 지금 이 아식스 제품과 차이 나는 거, 차이 나는 점은 아식스의 이 AG에 들어가 있는 에바는 굉장히 단단해요. 여기가 이 단단하면서 그 다음에 뒤축에 겔까지 들어가 있음으로써 뒤축 전체 이런 것들이 로부터에 들어가는 그 발의 안정감 이런 것도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여기가 단단하면서 쿠셔닝을 받아 실제로 충격이 가해졌을 때 그 충격을 적정한 정도로 완화시켜주는 느낌이다. 그러면 데프닙에 들어가 있는 이 미드솔 이 부분은 너무 말랑말랑해요. 지금 이렇게 손가락으로 누르면 쑥쑥쑥쑥쑥쑥 들어가게 지나치게 말랑해요. 이제는 쿠션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나?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쿠셔닝이 좋으면 발이 불편하신 분들 이런 거 신으면 좋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너무 말랑말랑해요. 너무 말랑말랑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여기 사이드 만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여기가 어쨌든 간에 지금 너무 약해가지고 이쪽 부분들이 이 어느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홀드성이 강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전족부에 지금 캥거루 가죽인데도 스티칭이 되어 있고 패딩이 되어 있어서 이것보다 홀드감이 더 있어요. 이 앞쪽이 데프니브는 지금 이렇게 만져보면 이 슈즈의 이 어퍼 홀드감이 없다고 해야 돼. 없진 않겠죠. 예. 그런 느낌이고, 그 다음 여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데프니브는 어쨌든 같은 인조 가죽을 인사이드 쪽으로 썼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전족부는 어쨌든 간에 이제 미세한 이 천연가죽 신축성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제품이다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해서 사이드는 그래도 제법 단단하게 지금 홀드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착용을 하더라도 이런 제품들은 상당 기간 동안 홀드성이 사이드 이쪽에 홀드성이 유지가 되도록 되어 있고 한데, 이 제품은 지금 그렇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이 특유의 지금 데프니가 개발한 이 인조가죽 스킨 자체가, 아니면 안쪽에 라이닝이라도 조금 더 그 좀 단단한 잡을 수 있는 소재를 좀 써줬으면 어땠을까 라든지, 여기와 여기가 지금 잇대어져 있는데 여기 쪽을 조금 더 부분과 보강을 하거나 해서 그런 홀드감을 조금 더 높여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있는 가죽에 여기 덧댐을 해서 디자인으로 만들었는데 여기와 여기가 이중으로 겹치진 않거든요. 뭐 당연히 그렇게 하진 않겠죠. 그래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지금 어퍼가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그 다음 여기에 지금 패딩도 거의 뭐 없다시피 하게 얇게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만져서 지금 여기를 만져보면 아주 얇은 정도의 패딩이 아닐까 예상이 되거든요. 이렇게 안쪽에서 만져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거와 비교하게 되면 발 앞쪽에서 발가락을 보호해주는 그 측면에서 보면 이게 마이너스죠. 반면에 이게 그럼 터치감이 더 좋지 않을까, 그 패딩 양이 적으니까 그런 걸 예상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어퍼 자체가 좀 힘이 없는 부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런 건데요. 이런 거 조금 개선하면 좋지 않을까. 여기가 지금 천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가 같은 인조 그 그랩스킨인가 뭐 이 데프니브에서 만든 소재를 써서 턱 앞쪽까지 같은 소재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고, 대신에 이 안쪽도 조금 이제 스웨이드 타입처럼 이런 식으로 만들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 그 다음 뒤쪽에 이 안쪽으로 힐 쪽은 지금 뭐 그 스웨이드 타입으로 처리가 되어 있기는 해요. 되어 있고, 데프니브에서 사용하는 그 인솔이고, 뭐 인솔 자체가 또 딱히 뭐 지금 이렇게 그 구역으로 나눠져서 가운데 부분을 조금 더 강하게 만들었다 하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신발 내부의 마감, 이게 이제 한국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메이드 인 코리아하고, 아 신발 오래간만에 새 신발 냄새
한국에서만 맡을 수 있는 새 신발 냄새인데 이 마감도 비교를 하면 지금 아식스에 비하면 사실 떨어져요. 누가 보더라도 이건 육안으로 봤을 때 떨어져요. 네, 육안으로 봤을 때 이 마감도 좀 떨어진다 하는 거고, 어쨌든 턱 이쪽에 안쪽에 이 부분, 이 천으로 이렇게 마감한 부분들은 좀 불만이고, 개인적으로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또 특이한 게, 예, 아식스 같은 경우에 어쨌든 지금 여기에 그, 이, 저기, 에바가 이렇게 미드솔 쪽에 이렇게 넓게 폭넓게 들어가 있는 반면, 이 아웃솔은 되게 단단하잖아요. 아웃솔은 단단하고, 대신에 이제 아웃솔의 이 전족부 쪽은 이제 유연하고 탄력이 있도록 지탱되어 있는데, 이 제품인 경우에는 어쨌든 아웃솔이 단단하기 때문에 여기 아웃솔 이 지금 PU 부분을 누르면 여기가 전혀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많이 여기 사이드 쪽을. 근데 이 지금 데프님에서 만든 제품은 여기 지금 에바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이 스펀지가 들어가 있는 부분. 이거 뭐 에바라고 해야 되나? 페박스, 카본 페박스인데 이게 페박스일 것이고. 여기도 쉽게 눌러져요. 이 아웃솔이 연장되어 있는 여기 부분도 아니, 여기 부분도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웃솔 전체적으로 지금 다 그런데 여기 만져보면 여기도 조금씩 들어가고, 이 왜 이렇게 소재가 그거 할까, 약할까. 여기 카본을 넣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카본이 들어가 있으면 사실은 여기에 우리가 이 카본을 집어넣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전족부 쪽에 카본이 들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여기에 리스폰스에 뭐 킥스타트를 할 때 이 반발성을 이용하기 위한 건데, 문제는 지금 이 제품의 경우에 여기가 이렇게 휘어져서 이 카본이 풀랭스로 들어가 있는 카본 신발 느낌이 전혀 없다 이거죠. 이거 자체가 이게 지금 아식스보다도 오히려 저기 뭐지, 탄력이 더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좋은 소재들을 많이, 이 지금 여기도 지금 제가 이렇게 또 앉아서 여기를 이 아웃솔 이쪽 부 연장부를 눌러보면 이게 에바라가 같이 눌러져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아웃솔의 플레이트에 요 스터드 아웃솔의 두께가 얇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정도 연질이라 그러면 이거 맨땅에서 신으면 여기 스터드가 금방 그 망가지지 않을까, 달아서 없어지지 않을까. 너무 연질해. 지금 제가 이걸 이렇게 만져보면 이게 TF에 사용되는 고무보다 조금 더 강도가 높은 정도의 PU다 이런 느낌이에요. 왜냐면 여기는 여기 스터드들이 단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스터드 자체가 이게. 근데 여기는 지금 그게 없어요. 이 스터드를 이렇게 만지면, 지금 스터드를 만지면서 이렇게 움직이면 이 플레이트 전체가 저기 들썩일 정도로 움직이니까. 근데 이런 제품들을 이렇게 만지면 스터드가 단단하게 고정이 잘 되어 있다 이거거든요. 왜 이렇게 만드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여기 자체가 지금 양쪽 색깔이 지금 다른 거는 좀 불만이에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렇게 스파인도 넣고 한 것들을 보면 여러 가지를 참고를 하고 나름 심혈을 기울였다 하는 점. 예, 그 다음에 지금 그 이 신발도 이 AG 모델만 해도 에이지 모델만 해도 이 아식스에 비하면 높아요. 뒤쪽이 이렇게 보면 그냥 스터드가 조금 길게 되어 있나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것보다는 이 에바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많이 들어가 있구나. 이걸 지금 사이드만 홀드를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 뒤쪽에서 이렇게 눌러보면, 뒤쪽에서 눌러보면 여기 에바 있고, 아식스 같은 경우는 보시면 여기 에바가 있고, 그 다음에 에바와 그 밑에 아웃솔 경계선상에서 여기 눌러도 잘 안 들어가게 되어 있고, 이걸 눌러도 이렇게 그 여기가 단단하게 저기 뭐지, 그 잘 지지하는 형태라고 하면, 지금 이거는 이렇게 누르면 여기가 지금 아웃솔 있는 쪽까지 밑까지 이게 다 푹신푹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제 단단한 이렇게 인조구장에서 쓸 때 뒤축 축에서 이제 아마 그 쿠셔닝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건데, 실제로 어떨지는 모르죠. 실제로는 이게 이제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겠는데, 뭐 발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축과 자체가 공을 찰 때 무슨 방해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지금 어쨌든 먼저 출시가 돼서
그 나와 있는 이 아식스 제품과 결국 이 가격대도 그렇고 제품의 용도상으로도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두 개를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상 지금 뒤쪽에 처리되어 있는 스웨이드라든지 모든 면에서 데프니브가 더 낫다, 더 좋다고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은 뭐 발볼에 크게 넓은 사람이 신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거든요. 홀드성도 좋고. 근데 이거는 뭐 제 선입견인지 모르겠는데, 얼마를 신어보면 이게 지금 그거 될지 모르겠는데, 이 어퍼가 너무 힘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아 이거 그냥 캥거루로 만들지 이런 아쉬움이 들 정도로. 그리고 사이드도 지금 힘이 없고, 심지어 뒤축도 지금 많이 힘이 없는 편이어서, 이게 물론 뭐 말씀드렸지만 프로도 그 이 아식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힐컵이 그거 되는 것 때문에 여기 뒤에 지금 요런 장치를 넣어가지고 여기에 홀드를 어느 정도 하도록 지금 만들어져 있거든요. 물론 이게 지금 이 프로 제품에서는 이게 들어가 있긴 하지만 여기도 말랑말랑하기는 하기는 해요. 말랑말랑하기는. 보시면 여기도 지금 저 이 영상을 찍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지금 프로인 경우는 그렇고 이 AG 모델인 경우는 비교적 여기까지 단단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안쪽에 힐컵이나 뭐 힐컵을 대체할 어떤 물질이 들어가 있다는 느낌이고, 여기는 그냥 없어요. 그게 그래서 지금 그 느낌이 좀 서로 이 두 제 같은 아식스 프로, DS 라이트 프로지만 좀 다른 느낌인데, 지금 요 제품은 어쨌든 요런 식의 이 힐컵의 구조를 지금 띄고 있긴 해요. 띄고 있긴 한데, 이것도 딱 맞으면 뭐 홀드성에 문제는 없으니까, 이것도 뭐 그런 부분에서 홀드성이 우선 신었을 때는 문제 없을 거다 하고,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다만 이쪽이 좀 지나치게 높다. 굳이 이렇게, 이거를, 에바를 많이 넣고 높게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그거는 또 호불호가 나눌 수 있는 부분이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호불호가 나눌 수 있는. 그러나, 전반적으로 지금 이 두 제품을 비교했을 때는 어쨌든 아식스보다는 조금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뒤떨어진다 하는 점은 분명해요. 네. 조금 더 좋은 점이 뭐냐, 여기 인사이드의 면적 같은 것들이 넓게 구성되어 있는 거, 이런 거는 아식스보다 낫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 다시 말하면 여기서 높이 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게 데프니브가 만들거나 그 다음에 에르모소 크레이지 11에서 만든 신발도 요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그런 특성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이 제품은. 이제 그거 말고는 사실은 뭐 딱히 좋은 게 있을까. 근데 카본을 썼다고 하지만 여기 지금 별로 힘이 없고, 여기가 카본 쓴 뭐 그게 없죠. 이렇게 되게 되면 무게는 가벼워요. 무게는 이렇게 손으로 들었을 때도 가벼운데, 아식스 AG 무게가 216g 내 기억으로 217.5, 255 사이즈에서 217. 요 무게 상당히 가벼워요. 200g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요런 에바 같은 걸 넣고 하면서도 굉장히 경량화 시킨 모델이기 때문에 나름 이 제품 자체로만 본다 그러면 상당한 강점을 갖고 있고 한 제품이다 하는 점은 틀림없어요. 다만 이 그랩스킨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신어 잘 버텨주느냐, 내구성 차원에서. 그러니까 내구성이 아니라 뭐 홀드성이겠죠. 내구는 뭐 인조가죽, 내구가 발생하는 문제는 없으니까 지금은 그런 것과, 그 다음에 지금 이 보시다시피 이 아웃솔이 지금 그 카본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자유롭게 움직인다. 근데 이 아식스에서도 지금 앞쪽 부분은 비교적 유연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에요. 같은. 다만 카본을 넣는데도 왜 이 정도밖에 못 만들었냐 하는 것들이 약간 의문이 들죠. 대신에 여기 사이드 쪽에 있는 이런 강성들은 뭐 두 제품 다 단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카본을 뒤쪽에만 쓴 건지 아니면 카본을 전체를 다 쓴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부분까지 카본을, 여기 듬성듬성 카본을 쓴 건지 이런 거는 모르겠고, 근데 밑에서 봤을 때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 까맣게 보이는 걸 보면 카본을 썼겠죠, 전체를 다. 그런 구조고, 어쨌든 뭐 카본이 들어가 있음으로써 얻는 느낌은 별로 없죠. 그건 없을 것 같다. 이점은 또 이게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뒤축이 둘 중에 뭘 사야 되느냐, 가격이 169,000원, 이것도 169,000원 구입이 가능할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 아식스 쪽을 추천한다. 보면 이거는 뭐 그러면 아예 저기 그 못 쓰느냐, 그렇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분들 중에 발볼이 조금 넓다든지 뭐 그런 분들한테는 괜찮지 않을까. 이 아웃솔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 뭐 테스트를 한다 그래서 뭐 딱히 이 아웃솔이 어떻다, 이 스터드가 어떻다는 거는 별로 그거 할 건 없을 거예요. 단점을 찾기는. 왜냐하면 어차피 스터드가 높지도 않고 그 다음에 라운드형이 비교적 잘 유지를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아닐 거라고 보고, 다만 이제 이 어퍼의 홀드 그 다음에 이 뒤축에 이 말랑말랑한 것들이 실제로 신었을 때 어떨까 하는 거, 그런 부분들. 인조가죽이라고 이게 제품이 나쁘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인조가죽이지만 인조가죽 자체가 갖고 있는 내구성도 있고 관리 수월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조가죽 자체가 갖고 있는 장점들은 좋고 다만 이제 인조가죽이든 뭐든 결국 신고 힘이 가해지게 되면 어퍼가 루즈해지는 타임, 텐션이 떨어진 시점에서 이 제품의 홀드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